안녕하십니까. RM&A 파트너스의 신현우라고 합니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난주가 법인 설립한 20년 됐는데요. 물건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전부분, 기획에서부터 프로토타입 검증까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 교육에서부터 컨설팅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회사에서 했던 일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주로 이제 방법론이 있겠죠. 연구개발에서 많이 쓰이는 뭐 DXS라든지 TG 같은 방법론을 국내에 빨리 좀 도입을 해서 보급한 이력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이제 공정을 좀 인정받아서, 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뭐 제품 개발 프로세스 그런 것도 추천했고요. 상을 받는 바가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형태의 그 DFSS, 제품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서 여전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중국 기업도 물건 잘 만들어져서 바탕으로 인턴밥대도 바탕도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저희 팀원들을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여섯 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6명의 친구고 지금 외부 전문가분들 같이 일하고 저희 회사를 20년 전에 처음 만들어주신 저희 최고 선배님이시고 연대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이제 불려받고 지금 여기 또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저희 회사의 본부장인데 회사 같이 일하기 전에는 저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사업한다고 했더니 같이 합시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왔고요. 이 친구 나오니까 고객이 되던 친구 나도 하고 따로 나오고 이전에 직장에 있던 친구 따로 나오고 저희 밖에서 제품 만들어 주시던 미주 서비스 해주시던 분이 다행히 외로우신 분이 같이 하시고 들어오시고 저희는 사람을 이제 맞닿는 회사고요. 할 줄 아는 거 티즈 밖에 없는데 어디 갈 데 없을까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다시 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섯 명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외국에도 많은 기술과 방법론 전문가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젊고 되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와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궁금하십니다. 대학교 동아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본 맨날 뭐 제품은 이제 너그러져 있고, 3D 프린터가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교육과 컨설팅을 앞서서 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실증된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프로토타입까지를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회사에서는 뭐 남의 제품 사다가 뜯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만들어야 될 부품, 뜯어보고 조립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제 가장 제품의 완성도의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개발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 개발팀장 사진인데 굉장히 유명한 등산업체 장비 만들려고 급하다 압력도 쳐봤고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신이 압력 장비를 써보지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을 거라 끌고 가셨습니다. 몇 차례 하나 안 봐, 등반 해보고. 원래 뭐 물리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스킨스쿠버 장비 개발할 때는 써보기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해보고, 공부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일들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경험과 직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방법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멤버들이 그냥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학을 했고 뭐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 있고 기계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협업도 잘 되는 편이고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팀플레이를 하는 그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뭐 밀링이나 선반 이런 것도 구하고 있고요. 만들 수 있는 장비들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양한 업종들, 뭐 대기업부터 중국 스타트업까지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 가리지 않고 해왔고 그리고 20년간의 업력이 굉장히 경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공 사례라는 거 하기엔 좀 부끄럽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좀 잘하고 있는 거, 좀 잘 된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저희가 한번 실적을 쭉 봤는데 우리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건 충북센터 인능에서 17년도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과거에는 뭐 꼭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일반 기업들 컨설팅 위주로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이제 대기업, 일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비중이 크고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대 자동차의 컨설팅 업력을 목표로 한 이유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가제를 최소 50건에서 70건 정도 제가 이제 손을 보는데요.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용역 서비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 컨설팅이고 엔지니어들 또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저희보다 뛰어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입니까? 근데 하다하다 공안에 막히게 되면 때로는 이제 제3자의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뭐 트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뭐 한 번, 두 번 미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한 5, 6번 정도의 미팅을 하면서 뭐 설계에 대한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업력이 저희도 쌓이고 자동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종합적인 기술 분들의 집합체거든요. 기계에서부터 과거에는 전통적인 기계로 했었지만 지금은 소재, 전기, 전자, IT 모든 기술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는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개발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배우고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들의 컨설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희로서는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2년이 됐던 이제 충북 센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정말 스타트업들, 사장님들 많이 만났고요. 지금까지 뭐 한 10개 이내 정도 과제를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고 아직 시장에 출시 못하고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또 뭔가 좀 희망을 지금 한참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제공해 드려도 이후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까지 또 많은 또 연구의 시간이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분야에서는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과물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에서부터 실제 워킹 모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우리 지금 컨설팅에서 별명진에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고 지금 여기 이제 파트너사 그다음에 기업들 같이 모이신 걸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줬는데 특징이 못 만들고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요. 정말 좋은 특허를 갖고 있는데 경쟁과 특허에 걸려서 좀 어려움이 있다.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희 같은 이런 일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맡기시면 아마 훌륭히 소화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을 주로 만나면서 느낀 것들인데 그냥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많이 알려진 편이고요. 그리고 누가 원하는 제품이냐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너무 어떤 경험이나 직관 경험치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공학이나 과학이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계적인 지식과 방법론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한테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 동생이 좀